네, 과장입니다. 네, 인스웨이브 시스템이죠. 네, 신영증권이고요. 일반 배정이 27만 5천 주죠. 네, 공모가 확정 공시됐고요. 밴드 상단이고, 네,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했습니다. 네, 공모가는 2만 4천 원에 네, 확정이 됐고, 매출 총액이 264억이고요. 네, 일반 배정이 27만 5천 주니까, 균등은 추첨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수요 예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672가 남았고, 네, 가격 분포를 보면은 2만 4천 원이 37%, 그 위에가 62% 정도. 네, 뭐, 제가 만약에 회사라 그래도 네, 밴드 상단에 했겠죠. 근데 하약 미약약은 네, 하약이 네, 7.5% 들어왔고요. 네,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수수료는 2,000원 있고요. 네, 일반 그룹 네, 9,000주 한도고. 네, 최소 청약은 네, 50주고요. 요약 재무제표를 보면은 매출은 있죠. 네, 210억, 320억, 430억, 140억. 네, 이익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18억, 44억, 네, 54억. 네, 1억 9천만 원, 반기에. 공모가는 최근 4개 분기, 당기 순이익에서 비경상적 손실 효과를 제거한 다음에, 네, 뽑아봤고요. 뭐, 미래의 상상력을 기반해서, 네, 뭐, 주당 평가액을 뽑은 건 아니고요. 20한 5배수로 올라와서 40% 정도 할인을 했기 때문에, 한 멀티플이 한 15배수, PER 15, 15PER로, 네, 올라오는 거고요. 네, 같이 청약하는 실권주 일정 있죠.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보다는 리스크가 적어 보이고 환불일이 길기 때문에 배정이 적당하다 그러면 균등만 해야 될듯 보여지고요. 배정이 적당히 된다 그러면 뭐 비례까지 하는데 마이너스도 계산을 해봐야 될듯 합니다. 네, 공모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